Hello, this is Chipman and Dirjan. I'm always playing with huge ML accessories. You can purchase this from me directly or go on Etsy.com and find Chipman. What kind of shoe I have for today? Let's play with this.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또 나중에 띄어서 다른 신발에도 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렵지는 않고요. 어려우면 이걸 하지는 못합니다. 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장착해드리는 서비스까지 나중에 사실 이거 장착하는 것도 사실은 5천원, 3천원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지금 저희가 다 서비스 해드리는 걸로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공모기간이라 어쩔 수 없겠네요. 네네네. 요 이제 끈을 묶으실 때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요게 이제 고리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하나가 요게 마지막 있거든. 그거는 이제 하나만 나중에 할 때 제가 보여드리고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요 부분이 접히는 부분을 이 발을 제끼고 밀으면 돼요. 그러면 고리가 생겨요. 여기에다가 요걸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이구 신기하네. 그리고 그리고 똑같이 접은 상태에서 밀고 이제 여기가 평평해졌잖아요. 딱 가운데 지금 제가 일부러 맞춰놨거든요. 아까 기준점을 제가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에 딱 해놓으시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크로스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똑같이 밀면서 걸어주시고 옆으로 당겨주시고 머리 아픈 사람 한 번도 모르겠네. 두 번 정도 하셔야 그 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실 땐 쉬운데 하실 때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걸으신 상태에서 그냥 이걸 당기면 이게 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바가 있는 겁니다. 여기 걸고 당기면 발에 딱 조여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근데 맨 밑에 화이트 맞나요? 어떻게 한다고 했나? 아까 요렇게 하시는 걸로 맨 위에를 화이트로 하기로 네 봤어요. 중간에 네네네 중간에 화이트 세 개, 네 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제 똑같아요. 끈은 그 다음에 한 번만 걸고 끈 묶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끈은 되돌기면 꼬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고 당기고 여기에 이제 걸어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딱 당기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끈 묶으시고 뺄 때는 어떻게 해요? 뺄 때 또 보여드릴게요. 뺄 때가 어렵겠다. 아니요, 뺄 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뺄 때 어쨌든 여기 끈을 끼워놓은 상태에서요. 자, 끈 이렇게 조여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빼시는 거는 뒤에 끈만 지금 풀려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느슨해져요. 앞으로. 거기에서 요 부분만 제끼면 끈이 느슨해지거든요. 거기에 요거 자꾸 빼면 돼요. 그냥. 그냥. 그, 뒤에 끈만 느슨하고 당기고 요 아이바 제끼에서 풀면 돼요. 그리고 낄 때도 그냥 요 상태에서 요것만 잡고 끼워주면 그럼 운동화 세탁할 때는 그러면
보통 요즘은 세탁을 안 하시고 나중에 저희 한 번씩 들려주시면 칫솔 이런 거에 저희가 칫솔로 비비는 세척만 하는 게 있어요. 금방. 그래요? 네. 운동화 세척 그 자체적으로 요즘은 세척하면 그러니까 빨래 세탁을 하시면 손상이 되거든요. 네. 또 이런 신발은 세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닦는 것들이 저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오시면 한번 서비스 해드릴게요. 또 한 번씩 지저분해졌을 때 요것만 차고 있으면 그 서비스 해드려야지. 네. 자, 잠시만요. 예.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하나 더 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 예.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저는, 근데 제 말은 여기가 네. 너무 썰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 하나 하는 게 괜찮아요? 아니요. 여기가 지금 왜냐면 이렇게 신으시면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신으면 하나를 더 다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신으시는 게 이렇게 넣어서 넣은 상태에서 얘를 잠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포인트에 네. 이거를 하나 더 달아주면 어떠냐는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위로 올라가네. 이 정도? 그러면은 하나가 더 달려도 되겠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일괄적으로. 어. 이게 크게 더 닿긴 해요. 더 닿네. 다섯 개가 안 되네. 그러면은 요렇게 포인트를 넣을까요? 아니면 포인트 안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 어떠실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네 개만 해도 딱 네. 적당하고요. 다섯 네. 개면은 좀 과하다고 그러신 생각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네. 하나를 여기다 놓기엔 너무 과하죠. 여기. 여기는 또 보시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또 옷에 가려가지고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느낌이 마다마다 틀리네. 네. 요렇게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짧은 거 입으실 때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런 거 입으실 때는 이제 요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빼고 그냥 심플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여기로 가면 너무 과하나?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다섯 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가 놀잖아요 어차피.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여기에 네. 하나가 근데 여기가 이게 걸려요. 여기까지. 아. 여기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요게 얘가 이게 끈이 걸리지 않은 거 약간 왜냐면 이렇게 네. 요렇게 될 거거든요 한쪽이 네. 왜냐면 지금 요게 딱 네 개가 맞는 게 네. 이게 조금 간격이 네. 넓은 상태라서 네. 요게 가면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요게 네 개가 맞습니다 네 개가 맞습니다 네 개가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보이 협찬, 패션쇼, 연예인 협찬 뭐 다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옹모만 되면 정말 네. 대박이겠어요. 네. 되게 특이한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신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줄 알지. 다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신고 가시면 이 신발 네. 이쁘다고 어디서 아, 났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달았다고 생각을 못 하시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달아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따로 놓고는 홍보 못해요. 액세서리만 놓고는 못해요. 그러면 신발이 나이키고 다 거기서 나왔는지 알아요. 아예 구경 좀 하셔야죠. 다들 어려워가지고 못 들어오시던데 여기 다 비싼 데인지 알고 들어오셔가지고 구경 좀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예. 신발도 어디서 사신 거예요? 신발은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 여기서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가져오면 해드리기도 하고 여기 있는 신발을 직접 사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취향에 맞게 가져오시는 신발들한테 모자도 여기서 산 거예요. 아, 예쁘죠? 주문량이 많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먹기 힘들 텐데. 아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홍보 중이라 저희가 그래서 앞에 슈샤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슈샤인 양성하려고 슈샤인 보이 이걸 해주는 사람 양성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에 가셔도 근처에서도 네. 이런 걸 뭐 쇼핑몰이라든지 근처 가시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쪽하고 바깥쪽하고 동시에요. 제가 할게요. 또 올라가줘야지. 어머, 잠깐만. 이쪽 발은 잘 올라가는데 이쪽 발이 안 올라가. 지퍼가 조금 뻑뻑한 것 같아. 중간에 뻑뻑해요. 네. 조금 뻑뻑한 것 같아. 괜찮은데? 네. 네. 네, 그거 100% 올렸어요. 네. 맞아,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다른 거는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몸만 닦고, 몸만 닦고. 네, 근데 그거 하나가 애매하긴 한데 네. 어떻게 달아야 될지 말하는데 살짝 가져가셔가지고 네. 만약에 여기다 다시겠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에다가 다른 신발 운동화에다가 요 한 부분만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는 거는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다시고
좀 요즘엔 이렇게 많이 신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그쪽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괜찮아요.